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일정을 조율해 오늘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광고비 160억 원을 내게 한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후원금 유치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광고 영업이다라며 성남시 공익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앞서 할 말은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대표는 오늘 성남FC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성남FC 후원 의혹이 얼마만큼 소명이 될지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성남지청 주변에는 집회 예고를 마친 이 대표 지지자 2천여 명과 보수단체 1천여 명이 열띤 공방과 격려 속에 이 대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 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라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구타임즈였습니다.